검찰에 강제 조사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증인 신청을 했던 주일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와 함께 검찰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증인 X는 증인 김 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썼습니다. 시장 선거전인 4월경 한 사장님이 김 씨에게 검찰에서 이미 사실을 인정해놓고 다르게 말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김 씨가 그래도 준 것은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였고 한 사장님은 그건 맞지만 이라고. 증인석에 서기로 한 날 무슨 까닭인지 X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X를 만나보라고 적극 후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있어요, 소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소지예요, 소지. 그때 난 사동총서부, 예. 네. 그 사동총서부가 잘 알아요. 저하고 둘도 없던 사이를. 이라는 애를 만나면 해답이 좀 풀릴 거예요. 오랜 수소문 끝에 마침내 X를 찾았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재수감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접견을 신청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X. 며칠 후 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강제 조사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적어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선거에서 한명숙 씨가 진 후로 자책을 많이 했고 자신이 살자고 몹쓸 짓한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찾아와 한 얘기도 전했습니다. 한만호 씨를 기억하느냐? 자기가 제보해서 사건 수사했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엎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고 순간 제 입장이 을인지라. 접견 신청을 하고 다시 X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그가 검찰에 써낸 진술 조서 가운데 검찰에 의해 조작된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파트로 정정해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 그랬거든요. 한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내 회사를 살린다. 그게 불러준 거예요. 원래 대답은 어머니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지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쓰다가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X는 진술서의 많은 부분을 검찰이 불러준 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진술 조서를 쓴 후 검사는 그에게 중국 음식을 시켜주었고 명함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법정에 나가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며 회유했다고 합니다. X는 생각보다 빨리 출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한 검찰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증언을 하러 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겁이 나 도망을 쳤고 검찰의 연락을 피해 휴대폰까지 바꾼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23차례의 공판 끝에 1심 판사는 한병숙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단 4번의 공판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항고를 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 원의 자금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증여했다는 한반수의 검찰 진술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대부분 역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명숙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 한명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0.6%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진술을 바꾼 만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씨의 위증 혐의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한만호는 2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위증죄 판결문에는 증인 김 씨와 최 씨의 증언이 옳고 한만호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한 건 다름 아닌 임관혁,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2년 만기 출소한 한만호가 마지막 살았던 지하 단칸방. 재기를 도모하던 중에 다시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 잃었죠. 엄마 돌아가셨지. 아버지, 여동생 죽었지. 제가 알기로는 어렸다고 그랬어요. 엄마, 여동생. 두 분 다 네. 뭐 망해도 어느 정도 망해야죠. 뭐 쌀을 정말 배고파서. 출소 후 1년이 채 안 돼 한만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는 거야. 검찰한테 걸린 거가 그 운이 없는 거야. 그 이래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렸어요. 특수 그 비참한 중에서도 이 사람이 아마 내 손가락에 들 거라.